에베소서 4장 절 32절까지 절이 많지만은 후반부로 가면은 실천적인 교리를 다루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따로 설명할 것이 없고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분, 한 몸과 한분 성령이 계시니 한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1절에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인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고귀한 부르심의 상으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심이 무엇인가? 구원받을 적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단지 그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것 없이 구원받을 때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업이 있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는 다루는 주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특정 어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소명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봉사 구제로 섬길 수가 있는 이런 소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2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거는 대인 관계, 그리스도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태도를 알려주는 그런 실행의 구절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또 하나님 자신이 속성이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또그 속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됨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한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그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한 성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나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구원이기 전에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구원이지만 내한 나만의 성령님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성령, 내가 받은 성령,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 신앙의 그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은사주의, 특히 은사주의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데, 그런 체험, 특정 체험, 그런 물론 거짓 체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방언이라든지 뭐 어떤 체험을 했다. 신비 체험을 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을 자기,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은 그 성령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체험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자기화시킨다. 자아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거짓 영을 받은 증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지식이 많고 적음은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어떤 사람이 싫고 좋고 내가 저 그리스도인이 싫고 좋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듯이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고 한분주한 믿음 한 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분 주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한 믿음도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은혜 복음을 이 신약 은혜 복음을 전파된 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구약에는 있지만은 신약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한 믿음 이해가 가는데 근데 한 침례는 무엇인가? 이것도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많은 침례들이 있는 것이죠. 모세 홍해바다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이물 안에 있었죠. 그것도 일종의 침례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침례들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준 침례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준 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성령 안으로 침례받는 영적 침례가 있습니다. 영적 할례이면서 또한 침례인 것이죠. 잠기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침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실제 물침례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가 있죠. 이 많은 침례들이 있고 그것이 일곱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한 침례라고 했느냐? 한 침례라고 했느냐? 여기서 무슨 침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침례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물침례는 아니에요. 구원받는 침례, 영적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잠겼다. 그 침례는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침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분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니죠. 모든 것의 아버지. 근데 이게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것, 사물, 어떤 생물이 아닌 사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예스냐, 노냐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근본적으로는 모든 세상 피조물, 사람까지, 죄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지으신 것이죠. 창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죠. 그러한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 되는데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들, 외인들이죠. 그렇다면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니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단순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버지시오.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안에 계신다. 이것은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디든 계신다. 무소부재하신다. 삼위일체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 전지전능이 있고 무소부재가 있죠. 무소부재라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예. 그걸 말하는 것인데, 너희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는 이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안 계시죠. 예.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안 계시지만은 세상 전체에 계신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사람 안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이런 데는 안 계신 것이지만은 너희 안에는 계신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계신다. 그리고 세상 전체에 성령께서는 운행하고 편재 운행하시고 채우고 계신다. 마치 어떤 물이나 공기가 채우고 있듯이 공간을 채우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7절 이하부터.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말할 때는 은사와 그 은사에 해당하는 직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하는 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나 사도라는 이 직분이 지금도 교회에 있다면은 분명히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은 거기서 또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모순과 같은 모순입니다. 자, 8절에서 뭘 말씀하고 계신가? 위와 또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땅 속으로 내려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리, 그리스도께서 사흘 밤 동안에 지하 세계 지옥과 무적의 지옥과 저 낙원과 감옥에 있는 영들과 이런 그런 곳에 아까 사흘 밤 동안 계셨던 것이죠. 거기서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복음도 전하셨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파된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복음이었고, 또 심판의 선고도 있었던 것이죠.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범죄했던 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선고가 있었고, 또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거기서 끝내신 것이에요. 이 세상 죄를 거기서 심판하신 것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이 끝났다. 그걸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하늘들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늘들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상관이 있는 얘기인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얘기죠. 8절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다. 구약 성도들을 위로 데리고 가셨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편 68편 1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의 탄생, 초대교회의 탄생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거기서
신약교회가 출발한 것이요. 은혜복음이 경륜이 시작된 것이요. 그리고 은사들을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이르러서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오순절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알려진 것은 더 나중이었죠. 바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된 것이었는데, 은사들을 주셨다는 내용은 이 초대교회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땅이 더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이 더 낮은 부분들, 단수가 아니라 부분들이죠. 지옥이 있는, 물론 그것을 총합으로 어떤 지하세계, 음부, 음부라고 표현하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그 끝이 없는, 끝없는 구렁도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던 낙원이 있고, 그 범죄한 천사들의 그 영이 가 있는 타타로스, 감옥이라는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하 세계라는 것이요. 낮은 부분들로 가셨습니다. 가서 뭘 하셨는가? 거기서 뭔가 하셨겠죠. 뭔가 하신 결과로서 거길 나오시면서 열쇠들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도 더 낮은 부분들이 있고, 10절에서 하늘도 하늘들입니다. 예,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죠. 세계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늘들로 올라가셨다.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것은 역시 교회와 관련이, 신약교회의 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여기서 초대교회의 직분 명칭들이 나옵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및 교사, 목사와 교사, 그렇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구분들이에요. 기본적인 구분들이죠. 목사는 기본이고, 목사와 교사라고 했으니까는 목사는 교사의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복음 전도자인 것이죠. 교사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특정 지역 교회의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였다. 순회 전도자였다.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했는데 특징적인 것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막 임명하고 생기는 그런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다 있는 직급이 아니라 특정한 비교적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다 합쳐봐야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사도들, 열두 사도가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도들이 있던 것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뭐이 시대들을 보면은 교부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속사도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속사도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캅 같은 사람, 속사도다. 교부들이 있어요. 그 뒤에 나타난 사람들. 자, 벌써 이렇게 명칭이 갈라지는 걸 보십시오. 근데 특징적인 것이 또 로만 캐톨릭은 이 흐름을, 그런 시대 변천의 흐름을 거스르고 자기가 사도다, 사도들의 왕이다, 그걸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도들의 왕이라고 생각함으로 교황을 사도의 후손, 후에 영적으로 사도들의 후계자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선지자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적인 교회가 신약교회가 아닌 구약적인 그런 제사장 종교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암흑시대 보면. 예, 그래서 뭐 어스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도 구약적이고 선지자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요, 실질적으로 캐톨릭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을 모호하게 받아들이면은 아주 혼동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사도라고 부르지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사도와 관련해서 다른 특강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어서 더 많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닌 거는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가령 지금 방언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비평하죠. 비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로지 거기 매달려서 비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신교 목사 중에 있습니다. 에스라 하우스인지 뭐 무슨 하우스인지에서 그 목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것이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죠. 왜냐? 그건 그냥 가짜니까. 가짜일 뿐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방언이란 역사가 지금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선지자와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필요는 없고, 경륜적으로 그때는 필요했던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성경 66권에 의해서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는 상황, 그래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만 합니다. 가르칠 수 없는 목사라고 하면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목사라면은 쓸데없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한다. 이 은사라는 것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고,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자기를 세우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를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알고 나면은 끝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갈 수 없으니까는 어떤 공상이나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근데 자기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사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보면 믿음의 하나됨, 또 하나됨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됨.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말을, 퍼펙트죠, 퍼펙트.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 생애를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구절에서는 전체적인 이 몸된 교회 자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적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 은사들을 주어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어서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그리스도인 개인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냐, 퍼펙트하게 될수 있느냐? 퍼펙트할 수는 없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온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온전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세상 종교인이 혼적 달관을 이루기 위해서, 혼적 달관이라는 것은 자기 완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돌을 닦고 수련을 하는 식으로 그런 온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지체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모든 사역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상태에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쓰시도록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구절하고 같이 세트로 이 로마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를 완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 구절을 연관 지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짝이 되는 내용은 아니죠. 거기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찬다는 것은 심판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하고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이었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딱 차면은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딱딱 대열란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지식의 하나됨. 이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아주 추상적이죠. 믿음의 하나됨. 믿음의 하나됨이라. 사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믿는 사람들이 계속 했다고 하면은 교회 역사가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눠 놓으신 것도 있지만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계열, 계보, 바른 성경을 썼던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온전한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이죠. 침례교도들이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를 이루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서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를 통해서 교단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요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에큐메니칼 목사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교단을 합쳐야 된다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구절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인위적으로 손잡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이란 말은 여기 써야 되는 말이죠. 자기 개인 구원에 쓰는 말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렇게 섭리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휴거. 휴거 때가 되면은 그것이 그게 강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자기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기에 많은 수식어가 붙는 것이죠. 물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명칭이죠. 잘 붙인 이름이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많이 휴거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휴거 때 단번에 이루시지만은 물론 그 전부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쭉 주님께서는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알 수는 없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다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할 수는 없지만은 한순간에 그렇게 교회가 하나로서 나타나 신부로서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그때 가면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 잘 모릅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완성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자, 14절을 우리 시대적 마지막 때에 응용하기 아주 좋은 구절이죠. 라오디케아 시대의 현 상태에 응용하기에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사실 그런 의도로 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그런 컨텍스트로 역사적인 그런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 사장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요.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 단계는 한 사람의 일생이 성장 단계와 유사하게 가는 것이죠.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막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어린아이죠. 여기까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얕고 미흡하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이르지만은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이런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이 이 지식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말씀이 없이 어떤 그러니까 소위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어떤 체험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이점을 갖는가?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체.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 역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유입된 것이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 풍조입니다. 그것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철학과 과학이 될 것인데, 철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성경 변개의 어떤 이론적 미천이 되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 철학자들의 사상이었고, 이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진화론이라는 형태로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사탄의 무기인 것이죠. 그런 교리 풍조가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정착되고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밀려가게 된다. 이거 떠밀려 가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적에는 그런 것에 잘 속고 이리저리 다니게 된다. 이리저리 다닌다. 그것은 이 말씀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닌다는 뜻이 아니죠.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걸들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지금 이 현대 신학은 대부분 철학인 것이죠. 철학과 그리고 어떤 과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진화론의 그러한 연구 방식 가령 그걸 응용하자면은 성경 본문이 점차적으로 더 낮게 된다, 개선된다. 그래서 최신 번역된 성경들은 현대 역본들은 더 좋은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진화론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화론 사상이 신학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천년주의 또는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것은 인본주의와 통하는데 인간의 노력 그리고
종교심,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낙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풍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교회 안에 지금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는 분별할 수 있어요. WCC, 에큐메니칼, 나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카톨릭도 그것은 혼합 종교다, 나쁜 것이다. 분별하는데 워낙 그것이 깊이 뿌리 박아서 사람들의 인식 밖에서 미혹하기 때문에 다 분별하고 다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성경들을 믿는 이 믿음과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을 걸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엔 타협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배교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해서 물타기해서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이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말을 하는 그런 자아숭배자가 될 뿐이죠. 근데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서 13절, 12절,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해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전파라는 것은 하나의 부과된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전파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아주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 아주 그 세상의 평화를 깬다. 어떤 교단의 연합과 평화 그리고 그런 연합 사역을 깨는 사람들, 한국 교회의 단결을 깨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령 진리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무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지만은 그 사랑이 일편단심 짝사랑은 아니죠. 그것은 어떤 그 결과를 사랑하셨으면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의미하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대적 진리라는 말이 있죠. 세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세상 역사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또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요약하자면 이것이 은혜 복음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혜 복음이죠. 복음 전파가 곧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좋게 가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리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인 바탕에는 우리가 은혜 복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은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만 전하여서 그 어떤 어려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나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또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진리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고, 자,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몸인 지체이면서 주님께 머리신 주님께 연결돼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까지 도달한다.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동, 행위, 말을 어떤 사상, 뭐 그런 걸 모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똑같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균형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은 바로 그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분량에까지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면 진리, 아니면 사랑이면 사랑. 이러다가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고 이렇게 사역을 망칠 수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조화되도록 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자, 그리스도의 몸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유기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이 마디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체격이 형성되고 몸을 성장시킨다. 이거는 완전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지만은 이 영적인 교회 자체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교회 시대니까는 라오디케아 시대니까는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것인가? 완전히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져 있겠죠.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만은 라오디케아 교회로 보면은 아주 형편없어 보이죠. 라오디케아 교회 자체는 형편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다 거쳐서 성장의 마지막 단계 온 것이니까는 또이 라오디케아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또 아주 많이 성장한다는 것이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장성함의 분량에 이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미흡합니다. 거듭났으나 갓난아기나 아기 어린아이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성장한 사람들은 아주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런 양극단을 이루죠. 그래서 17절에 이하에부터 다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왕관 때문에 그들 안에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이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
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대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 로마서 1장, 2장에 나왔던 그 부정적인 진술을 떠올리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육신적인 죄인들인 건 똑같고, 거듭나지 못했고, 근데, 그럼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육신적인 몸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진 않죠. 할례와 무할례라는 것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런 것이. 우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허망하다. 이방인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허망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근본 바탕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허망함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대신에 그와 유사한 어떤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고 또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교훈은 뭐 그들의 명철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육신을 추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 안에는 무지가 있고 아주 고의적인 무지이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무지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다. 뭐 동성연애, 마약, 폭력, 그리고 살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배웠을진대.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스도를 성경으로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어떤 걸 모방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그에게서 듣고 그에 의해 배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읽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겉사람, 옛사람은 바로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혼과 하나였으니까는 구별이 안 됐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따로 구별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육신과 혼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안다고 해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영적 할례, 혼과 육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몸과 분리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또 옛사람을 옛사람의 영향 지배하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긴다. 그리고 옛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죠. 예,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벗어버린 것처럼 또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 벗어버리라는 것은 지배받지 말라 하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니까 이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우리가 옷을 입듯이 입거나 벗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예. 왜냐? 우리 안에 인처진 채로 성령께서 인을 치신 상태로 이 속사람이 있으니까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그 실행적인 차원에서 행위면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적에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역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옛사람의 지배를 떠나서 성령께서 만드신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성장시키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지 말고 새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입으라는 것이에요. 입으라, 벗으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 우주를 보여주셨고, 예, 성막의 새 부분을 통해서 새 하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바꿔버리신 것을 옷을 벗듯이 이렇게 바꿔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옷을 벗는다, 옷을 입는다, 예, 이런 개념이 어떤 거하고 관련 있습니까? 변화, 개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불에 타고 그 천년왕 끝에 불에 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변화이고, 개혁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그러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변모죠. 그렇게 하듯이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기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를 개선시킨다. 어떻게 옛사람을 멀리하고 이새 사람을 창조된 우리 새 사람을 우리 주체로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체로 삼으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듭났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전부 실행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를 규정짓는 교리죠. 교리이며 또한 교훈이죠. 25절. 이웃이 누군지는 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진리. 진리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할 일은 세상 모여서 할 일은 세상 뭐 잡담을 떠드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해야 된 이야기가 성경 얘기만 해도 날이 새고 밤이 새도 다 못하죠. 예. 근데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할 얘기가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뭐할 얘기가 고작해야 이 세상 얘기나 정치 얘기나 뭐 어떤 세상 문화 얘기나 뭐 그런 얘기밖에 할게 없으면은 참 비참한 사람이죠. 성경 얘기를 할게 항상 만나면 성경 얘기를 하고 해도 지루하지 않다면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간의 교제가 있다면은 참 대단한 것이죠. 예, 근데 요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실행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간증이나 실행이라는 것은 물론 구령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지만은 어쩌면 이런 교제, 그리스도인끼리 하는 교제에 있어서도 그런 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체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특별히 사역자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실족하는 계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육신의 분노를 틈타서 마귀가 많은 시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가 있고 징계와 심판을 선포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도 가지셨던 그러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분노라는 것은 주님이 그것과 똑같지는 않은 것이죠. 항상 육신적인 것들이 같이 끼어들어가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어떤 잘못된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를 아예 내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 자기 의미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컨트롤을 할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요. 자기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식도 그렇고 남들보다 낫다고 주장해도 말할 때마다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쓸데없이 막 화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조차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실족시키는 게 오히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 젠틀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젠틀하고 아주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되 적절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끌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안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또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일하게 하라.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예. 아, 뭐 이거는 굳이 해석할 게 없죠. 예.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시는 실천적인 계명들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십계명보다 더 나은 계명을 이 서신서들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계명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지역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물질이 적은 사람은 노력으로 어떤 구제나 구제 어떤 봉사로 섬기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서 구제하고 이렇게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어떤 부품처럼 쓸모없는 그러한 여분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지체를 넣어주셨으면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은 기도하고 쓰임새를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들을 받으려면은 자기도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떤 그 물질적 바탕도 포함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29절에서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 서로를 세운데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언행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타입도 서로 많이 다르죠. 어떤 설교자들은 투박한 말을 구사하죠. 예, 때로는 좀 욕설 비슷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걸 시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가령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해석하기 따라서 아주 노골적인 욕설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까는 있는 대로 가감 없이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시키시면은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욕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예, 그거는 뭐 어디 어떤 사람들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품 자체를 세상적으로 유지시켜서는 안 되는 세상적인 성품으로 만들어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개조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가 욕을 잘하는 성품이었으면은 그거를 안 고치고 그냥 갖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자기가 섬기는 그런 지역 교회도 누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성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욕설 잘하는 사람, 이 자기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또 자기도 실족하고 남도 실족을 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어떤 핑계를 대고 괜찮다고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 핑계 대서도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을 거기 말씀을 거기 넣어 놓으신 게 아니죠. 너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예. 우리도 필요하면 할수 있어.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습관적으로 욕설하고 다니는 거를 그것을 정당화시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30절.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예,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 슬픔, 노여움
감정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슬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면은 자기를 망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나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죠. 노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 슬퍼하게 성령을 슬프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분이다. 예.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을 인격체로, 인격이신 성령으로 인식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인격으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적을 주는 존재, 어떤 영향력, 어떤 에너지, 영향력, 이런 식으로 은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걸 모르죠. 성령은 그냥 어떤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니까. 구약시대적인 성령인데, 성령의 개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성령의 이름으로 막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구속의 날, 몸의 구속, 구속. 구원받은, 지금 구원은 혼의 구원을 받았고, 몸의 구속을 이제 휴거 때 받는 것인데,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단순한 말이죠. 근데, 요새 보니까는 구원의 보장. 이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목사들도 무지하고, 신학자들도 무지하고, 한국의 경우에 특히. 그래서 보니까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절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구절은 또 그런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합니다. 해석을 못 합니다. 구속의 날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을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인가? 자기 개인적인 종말, 죽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인치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구원은 인치심과 같다. 그리고 그런데 구속의 날이 있다. 이러면은 이 몸의 구원, 혼의 구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눠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장로교나 이런 기존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제일 그 우스운 말이 뭐 전인적 구원이다, 전인적 구원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인 치료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세상 축복도 받고, 그러니까 거기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 삼박자 뭐 있습니까? 삼박자 몇 박자 하는 그 오순절에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세상 다른 문제들도 해결받고 그러면서 구원도 받고 예, 그뭐 전인적 구원이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았고 지금 영이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 옆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영적으로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이 구속의 날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딱 3분법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혼동이 없습니다. 31절, 신랄한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것 욕설 악의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이고 즐겨 행하는 것들이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뭐 고함 지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 욕설. 욕설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죄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이런 것이 믿는 사람에게 볼 때는 다 죄인 것이에요. 너희로부터 버리라. 죄가 아니면은 버릴 이유가 없죠. 욕설은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욕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맞아요. 그거는 욕을 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욕을 하셨다면은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욕을 하셨다면은 죄를 지은 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욕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자면은 그거는 사실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지 어떤 과장이 들어갔거나 그런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욕은 아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욕은 그런 게 아니죠. 뭐 비록 사실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어떤 지나친 비하의 감정이 들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자만심과 아울러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저주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무슨 년이니 노미니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의 입에 달고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욕자라는 사람들은 이거 참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지방색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방 사투리 쓰는 사람 중에는 욕이 말의 자기 구사하는 말의 절반이 욕인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딱안 고쳐지는 것이죠. 근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을 하면은 간증을 잃어버려요. 첫째 간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32절에서 친절하고 다정다감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해라. 마치 이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한그주 기도문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여기 어떤 조건이 달려있냐 이거죠. 이게 율법 시대에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으로 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다. 물론 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성품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손해가 될수 있지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리와 교훈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십계명을 어기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성도들에게 준이 생활 교훈들, 생활 지침들을 안 지키면은 우리는 손해를 보고 육신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오는 세상에도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교훈이 되겠죠. 계명들이면서도 교훈의 성격이 있다. 교훈이라고 해서 전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우주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넘어가야겠고,
그가 구원의 보장에 대한 구절도 나왔었습니다. 30절,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가 구원의 보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구절이겠죠. 아, 그리고 아, 이 지체와 머리의 관계, 우리가 건물과 재료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해 가는 사람과 같고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 어떤 피라미드와 같은 건물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 끝에 완성되어서 온전함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유기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까지도 전부 이 몸의 성장, 전체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부인 것이에요. 우리가 몸의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일부분 퇴보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기에 나름으로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구원에만 집중해서 자기 개인 경건이나 개인 구원에만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장이 자기 자신의 성장이 몸 전체의 건강이나 그런 성장과 퇴보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4장,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면에서 필요한 교훈들, 필수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은 실족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들을 이 지역교회 안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할 일들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찾아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은사들은 전부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지역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행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우리가 그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안 느껴도 된 책임의식을 안 느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모두 다 위탁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상에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가는 셋째 하늘로 가는 때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은혜 복음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바울만이 이 복음을 위탁받고 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전담 사역자, 복음 사역자들만이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되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또 진리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세워주는 일이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담당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올바로 깨달아서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